회사에서 아무 일이 없었어. 성희롱도 없었고 왕따도 없었어.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그 망할 놈의 재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회사들이 원하는 건 공정하게 처리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수사되고 공정하게 처벌받는 거예요. 본 게 있다면 말을 하고 당연한 것들만 좀 이루어져도 사람들은 굉장히 미투를 통해서 많은 사회의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어떤 공평하게 변화가 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좀 기소율을 올린다고 해서 유죄율을 올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알려진 사건이나 덜 알려진 사건이 유사하다면 그 판결이 비슷하게 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굉장히 알려진 사건들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법리가 적용이 되고 그런 판결이 나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런 피해 사건들의 피해자들에게도 적용이 됐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 지점에선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제가 어제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이태원 클라스인가? 근데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여자 주인공 중 한 명이 그 이제 친구들이 그 술을 먹고 취했어요. 상대방이 있는 남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가면서 야 혹시라도 몰라서 너한테 말해주는데 쟤네 아빠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야. 저기 허튼 생각해서 철컹철컹 되지 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되게 저는 작가가 굉장히 섬세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그게 맞아요. 피해자가 되는 어떤 사람이 그 계층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뭔가 굉장히 뭔가 권력층에 가까운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뭐 판검사야 뭐 혹은 뭐 변호사야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직종에 있는 여성 계층이 이제 어떤 일을 당할 확률보다는 현저히 낮아져요. 법을 제정하고 법을 적용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이 일을 당할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피해자의 잘못이 여기에 많이 귀결되어 있는 것처럼 범벅이 되고 이제 그런 속에서 뭐 이게 가해를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 뭐 무조건 우리가 책임져야 돼? 같은 다 같이 뜨악해 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성폭력, 상해, 폭력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후의 삶이 이제 막 흔들리고 엉망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를 들여다보려면 내 지근거리에서 나와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피해가 어떤 피해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실감이 있어야 이 범죄의 중함이 인식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낮은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적용하는 계층에게 이 공감대가 낮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투처럼 이제 터져나왔던 어떤 이런 속에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미투가 가졌던 의미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싶던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 스쿨미투가 다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비서가 안지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 말고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로 보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인사이긴 하지만 법을 어긴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정작 사안의 본질인 성추행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못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미투는 공정하게 해달라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저는 그 태제에서 계속 연장되어 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가 말해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상응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배상이 이루어지고 하여 왔다면 그 이런 어떤 목소리가 좀 더 적었겠죠.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그 가해를 하는 쪽의 입장에 맞춰서 법이 적용되고 법이 또 제정되고 이런 어떤 그 어떤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이게 어딜 봐서 객관과 합리야 라는 이야기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게 미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제 그때가 공교롭게 아빠가 돌아가신 직후였고, 그러니까 피해는 그 전에 쭉 누적이 되어 왔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아무 일이 없었어, 성희롱도 없었고 뭐 왕따도 없었어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할 그 즈음이 아빠가 돌아가신 때였고,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소위 한국 사회에서 애비도 없고 남편도 없고 오래비도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위치도 대리 정도였기 때문에 어떤 좀 아주 조직의 상단에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봤을 때 공정하게 바라본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게 회사의 경쟁력이나 내부의 어떤 직원 보호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얽혀 있는 가해자, 뭐 그다음에 2차 가해자,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 책임 있는 인사 담당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안위가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다수의 사람들의 안위가 한 사람만 침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 회사 안에서도 너무나 그간 팽배하게 반복되어 왔던 거죠. 뭔가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새마을운동의 저해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88올림픽을 빨리 해야 된다면 되는데 뭐 그 부분에 저해가 된다면 얘만 좀 침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다는데, 같은 어떤 그 사고방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한 명이 침묵하고 침묵시킴으로써 그거 이 가해에 가담되어 있는 그 이 피해자보다 많은 숫자의 가해자들의 안위가 보장되는 게 마치 다수의 이익, 조직의 이익인 것처럼 착각되고 호도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만약에 회사가 아 미안하다, 우리가 몰랐다, 조사를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중하든 경하든 책임을 물리겠다, 그리고 피해가 적어도 뭐 보상까지는 아니어도 이 피해로 인해 굴절된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왜 얘기하면서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상식적인 대꾸가 나왔다면 그 싸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당연히 나와야 될 대답이 나오지 않았고, 너가 조용히 하면 된다라는 식의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네가 원하는 걸 금전적으로 환산한다면 뭐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린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원하는 부서를 간다고 하면 보내줄게, 뭐 되게 알 수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뭘 편의를 봐줘. 그런데 그 편의는 봐주는데 뭐 징계하고 이런 건 하지 않겠대. 이런 게 부당한 거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그 수순이 생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런 어떤 성희롱이 있었고 이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후 2차 피해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는 게 조직원 전체에겐 이익이 됩니다. 조직이 잘 가려면 우리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잘못하면 처벌을 받으니 뭐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에게 당연히 갑질해도 되고 뭐 막말해도 되는 거 아니래, 뭐 만져도 되는 거 아니래,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하면 회사가 나를 믿고 처리해 줄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상태가 그 가장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그 상식이 뭐고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판단하는 주체의 이 판단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게 자기의 권리라고도 착각하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실은 그런 얘기들이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 어딘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가 된 건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성폭력 피해나 이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아 여기 가면 이 변호사가 되게 잘한대, 어느 펌이 굉장히 이 부분에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가견이 있대 라는 게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제 때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가해자들의 어떤 소위 법률 시장 안에는 굉장히 두텁게 쌓여있는 아 거기 가면 이런 사건 전문이래, 이걸 잘한대 라는 곳들이 있는데 이 피해자의 어떤 지원 창구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게 두텁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싸울 때나 지금이나 마땅히 찾아갈 만한 여기가 이렇게 나를 믿고 어떻게 해줄 거야 라든가 손잡을 곳이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 제가 이런 사건을 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 로스쿨을 갈 때 38이었단 말이에요. 38살에 로스쿨 가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직장 다니던 여성을 학생으로 받아주는 그 로스쿨 많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로스쿨을 나왔을 때는 제가 38, 39, 40 그리고 이제 3학년을 졸업해야 변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1의 변호사가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41살 여성 변호사를 채용해 줄 만한 곳이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개업을 했어요. 실무수습이 끝나자마자. 그건 선택이 아니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선택지가 없어서 저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누가 제가 한국 사회에서 그 다 알게 싸웠잖아요. 더구나 삼성이랑 싸웠잖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누가 저를 조직원으로 과연 받을까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한국 사회는 조직과 싸우고 나온 나를 받아줄 조직이 특히나 보수적인 공간에 많지 않아라는 전제를 깔 수밖에 없는 건 사회가 저에게 평생 저에게 학습한 결과물이자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업을 했던 거예요. 자, 개업을 했는데 그러면 또 누가 저에게 사건을 맡기러 올까요? 다고 제가 성폭력 사건 전문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왜 말씀드린 그 피해자들이 마땅히 손잡고 자기의 어떤 그 억울한 사정을 믿고 의탁하되 싸워줄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이 시장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변호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하시면 되게 양가 감정이 이제 저조차도 드는데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인 동시에 이게 좀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이자 문제점인 거죠. 성인지 감수성 그 외국인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일단 미국 검사들이랑 대화를 했었는데 심포지엄 같은 걸 작년에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를 쓰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인권감수성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막연히 추상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규정해가지고는 아주 쉬운 단어로 이 부분을 보편타당하게 보는 건 이러저러한 점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이분들의 나이와 이분들의 전반적 성별과 그동안의 판례상 그러니까 뭔가를 구현해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바뀌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거를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보고 좀 더 평가해야 돼라는 거를 압축해낸 단어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이 상황이 그래서 어떤 변화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저는 여전히 그 변화의 시발점, 시작점쯤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비슷한 사건, 뭐 예를 들면 안 도지사 뭐 사건이든 뭐 고은신 사건이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 알려진 사건들에 대해서 그 판단했던 그 성인지 감수성이 그러면 다른 유사한 사건들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풀어서 더 쉽게 해나가야 되는 시작점에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했어야 되는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 법관조차도 이걸 잃지 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정도의 현재 상황이 실은 그 성인지 감수성 정도를 이제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는 현재 주제 파악 정도까지 그게 지금 현재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구현돼서 나가기에는 아직 먼 길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 망할 놈의 재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피해가 단순하게 어떤 성폭력 그게 성폭행이었든 뭐 추행이었든 희롱이었든 그 행위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불이익보다 이 문제를 말하지 못함으로써 혹은 이 문제를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시작되는 2차 피해들이 있어요. 그 2차 피해는 실은 충분히 예방되고 조치될 수 있는데 그 피해자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 좀 무지한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이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일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자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를 법원으로 끌고 가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이게 위법 사안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그 회사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잘 인정 안 합니다. 그 사용자 책임을 넘어서 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생활을 못하게 할 정도의 불이익은 그 조직이 가하는 고유의 불법 행위예요. 근데 이걸 다투다 보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
이게 뭐 다소 불이익하다 하더라도 뭐 인사상의 조치로 뭐 재량으로 뭐 여겨져서 뭐 재량권까지를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보고 블라블라 이렇게 막 쓰여져요, 판결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뭐 여성차별금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여성발전기본법이니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발효되면서 이제 뭐 여가부에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매뉴얼이 나오고 노동부에서도 지침 같은 것들이 뭐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걸 다 내면서 이런 행위들이 다 불법행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법원에 있는 굉장히 많은 판사님들이 근데 이게 재량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치하지 않고 혹은 묵인함으로써 혹은 그 조금 다른 식의 약간 그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태도를, 제스처를, 그 태도를 취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량이라는 문제로 보지 말고 공정하게 바라보는 눈만 갖춰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고 그 조직도 좀 다르게 갈 텐데 지금 우리 법원이 지금 이런 어떤 을들의 사건에서 이 재량이라는 부분을 자기들끼리 좀 정립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건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지 않겠나. 왜? 성폭력 부분에서 자 가해자 다 처벌한다 쳐요. 뭐 예전보다 두 배, 세 배 처벌하고 형량도 두 배, 세 배 처벌했다 쳐요. 그런데 피해자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용기를 내서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그 피해들은 암암리에 계속 진행이 될 거고 하는데 어떻게 예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상상해야 돼요. 뭘 공감하고 뭘 상상해야 되냐면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은 혹은 검찰에 있는 검사님들은 그리고 실은 변호사들조차도 일반적인 회사를 경험해볼 사람, 경험해볼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말단에서 Yes, sir. 네, 알겠습니다. 혹은 뭔가 좀 불이익해도 꾹 참고 어떡하지?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거를 하지? 같은 것들에 노출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판검사를 대상으로 누가 알고도 추행이나 강간에 이렇게 쉽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좀 더 조심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면 이러이러하게 문제 제기하면 되는 거잖아. 왜 안 하지?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알란 말이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알겠어.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입장과 처지와 이후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감과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어떤 삶에 대한 상상력이 같이 있어야 이 공감이 늘어나고 공감이 있어야 상상력이 발동돼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되게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크기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이런 그 계층의 문제가 계급과 계층의 문제가 여전히 이런 문제들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사무실에도 남성 피해자들이 있고요. 그 여여 사건, 남남 사건, 여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남자 가해자에 여성 피해자가 있다라는 거는 그런 이제 딱 이분법적인 그 사고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옳지도 않아요. 맞는 사고도 아니고 다만 남자 가해자, 여성 피해자 사건이 90% 정도의 보통 우리가 이제 사건들 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들어오는 사건들을 보면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그 숫자가 많다라는 건 그냥 우리 사회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여자가 피해자라는 얘기는 그만 좀 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어떤 조직의 하단부, 저임금, 돌봄 노동 이런 부분들에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해 있고 물리적으로도 좀 더 약자의 입장인 부분이 있고 어떤 그 주류, 그러니까 음주문화 같은 것들 안에서도 여성의 입장을 배려한 음주문화가 아니라 굉장히 뭐 마셔! 자, 파도를 타고 막 저기 뭐야 그 돌아가면서 막 술을 많이 마시고 주량으로 뭔가 승부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코드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 안에서 뭔가 그 피해자로 주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애로사항들이나 어려움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 소수의 그러니까 그 이 절대다수 이외에 그 여자에게 피해당한 여자 혹은 남자, 혹은 남자에게 피해당한 남자의 사건들도 사실은 그런 기준으로 함께 적용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들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애초에 다수의 피해자 사건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소수의 피해자 사건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렇게 적용이 안 되니 너희들은 말해 뭐해 같은 것들이 기저에 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서의 인권의 문제는 실은 이렇게 경사면처럼 결국은 요 윗단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쭈루룩 흘러서 전체적으로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특정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배려하고 선처한다가 아니라 본질적 공정의 문제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소수고 그들이 약자니 이 불이익을 감수해라, 침묵해라 라는 걸 강요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이런 소수의 문제들도 사실은 다 같은 구조,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공정하게 처리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수사되고 공정하게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건이니까 특별히 더 많이 처벌받고 내 사건이니까 뭐 행위가 없는데 처벌받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면 수사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의 수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증거불충분인 건지 아니면 수사를 덜 해서 증거불충분인 건지 동일하게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공정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수사를 해주고 그 수사 끝에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해가 맞다고 생각하면 기소해주고 기소가 된 사건에서 이 정도의 피해가 있고 통상 이 정도 처벌을 받으면 적어도 그거라도 해달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큰 문제는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처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검사를 누구 만나고 판사를 누구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한 복불복. 당연한 일들은 당연한 대답은 그러니까 그 당연함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리지 말고 사안에 대해 당연한 대답은 당연하게 주는 사회. 이게 공정한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실은 당연한 것들만 이루어져도 최소한의 것들이잖아요. 그것만 이루어져도 사회는 공정해지는데 현재 문제는 그 최소한의 당연함도 실은 좀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녀노소 물론이고 쑥덕거리지 말 것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시해보고 싶어요. 뭔가 어떤 사건이 있고 나면 일기 시작해서 쑥덕쑥덕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쑥덕쑥덕 하는 이제 수군거림 안에 피해자한테 도움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설령 가해자를 배척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부풀려지거나 왜곡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또 이제 이렇게 왜곡되거나 하는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부담이 가는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자 이런 거면 회사가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가 주체 자체가 객체 자체가 피해자라는 포커스가 좀 벗어난 어떤 담론이면 모르겠는데 이래 때문에 저래 때문에 하는 그 쑥덕거림만 멈춰도 2차 피해가 굉장히 많이 예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증언할 수 있는 걸 증언만 해줘도 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합니다. 남녀노소. 이게 남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남자분들이 이게 좀 더 강하시죠. 내가 굳이 이 문제에 끼어들어서 이 서열사회에서 낙오돼야 될까라는 부분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남자분들이 조금 더 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남자든 여자든 떠나서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다면 그 이야기를 적어도 진술해주는 부분만 돼도 사회가 되게 많이 바뀔 텐데 여전히 빈 법정, 빈 수사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해자, 이 남성분이 다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피해자가 이제 발생됐을 때 그 피해자가 어떤 얘기를 해오고 하면 좀 주의 깊게 듣거나 이 상황이 피해인 것 같은데라는 걸 주의 깊게 보고만 있어도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만 있어도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냐면 사람들 대부분이 회사에서 조사할 땐 말을 해요. 그런데 회사가 나서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으로 넘어가면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적어도 회사가 이제 조사를 시작했을 때 이제 어떤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하게 되냐면 제가 조사위원 같은 걸로 참여를 해보면 똑같은 걸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여자분들은 기억하는 일들이 많은데 남자들은 기억을 못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야, 뭐 결혼했는데 왜 애가 안 생겨? 라고 하면서 이제 여자가 뭐 한 두 명쯤 있고 남자가 한 열 명쯤 있는 어떤 뭐 회식 자리에서 계속 집요하게 부서장이 야, 뭐 저기 잡아뜨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뭔가 뭐 되게 선정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하하호호를 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성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랬더니 성적 차이 아니야 뭐지? 이런 개그, 이상한 개그를 막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소수자인 사람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성별이 같아도 생각이 다르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 피해자는 그 일관되게 얘기하고 이 자리에 있었던 예를 들어 여성분들은 기억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데 남자분들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 가해자가 그런 말을 평소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심을 조금 기울여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 이야기들이나 불편한 동작들이나 접촉들이 있다면 그걸 조금만 관심 갖고 이렇게 보는 그리고 자기의 기억에 탑재하고만 있어도 그 부분이 조사되어질 때 이제 그 기여하게 돼요. 그 사건이 처리되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무심히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걸 본 적이 없는데요라는 증언으로 해석되는 증언이나 진술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좀 덜 쑥덕거리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주의 깊게 보고 본 게 있다면 말을 하고 사실 되게 당연한 것들인데 그 당연한 것들만 좀 이루어져도 좋지 않겠나. 연대라는 말이 별건가요?